바로 국내 최대 힙합 댄스 대회. 아, 힙합 댄스 대회구나. 국내 최정상 댄서들이 진검승부를 펼치는 것인데. 와, 스웩 있다, 스웩 있어 오늘. 한국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손에 꼽히는 대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이 대회가. 거짓말 180명 정도가 참가가 이루어졌으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. 참가자들은 즉흥 음악에 맞춰 자신의 춤을 선보여야 한다. 잘한다. 순발력과 창의력 없인 살아남기 힘든 무대. 그런데 성인들이 주로 이르는 이 대회 도전장을 낸 아이가 있다. 아우, 조그만해, 내가 나왔어. 뭐야? 와우, 소프란데요.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에너지. 우와. 아이는 순식간에 무대를 장악해버렸다. 와, 지금까지 못 봤던 힙합이야. 제가 지금까지 21년 춤추면서 그런 친구를 처음 봤는데요. 바로 이게 굉장히 빨라. 머리 생각한 게 바로 춤으로 나오는 게 즉흥적으로 그냥 힙합 천재 아닌가 싶어요. 힙천이구나, 힙천. 어린 친구들의 그런 한계가 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틀을 깰 정도로 춤 실력도 굉장히 좋았고 표현력에서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소름. 표현력이 대단해요. 20년 차 댄서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힙합 천재. 뭔가 달라, 뭔가 느낌 있어. 이 소녀가 오늘의 주인공이다. 귀여워. 안녕하세요. 저는 13살 춤을 즐기는 힙합 댄서 되고 싶은 박시현입니다. 13살이요? 왜 힙합 댄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? 음악이 다 다르니까 그 느낌을 살려서 제가 춤을 추는 게 좋아요. 몸이 유연해.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? 나 이거 멋있다. 나 꼬였는데 나 지금 난. 야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멋있는구나. 지금 배웠어. 야. 댄스 대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시연이를 만나러 간 곳은 인천의 한 댄스 학원인데 한창 선생님에게 고난도 동작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. 역시 단연 돋보이는 건 시연이다. 와우. 남다른 습득력으로 한 번 본 동작도 금세 소화한다고. 아주 그냥 당차네. 표정이 저희가 표현을 했을 때 제일 쉽게 보여지는 수단인데 그건 저도 아직 잘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.